오늘 소개할 기업은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하는 비츠로셀입니다. 1987년 설립돼 국내 최초로 군용 및 상용 리튬 1차전지를 생산한 업력이 오래된 회사인데요. 2009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점유율 국내 1위, 글로벌 3위를 유지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입니다. 리튬 1차전지로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 제품군이 있고 그다음에 또 슈퍼 커패스터, 그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 커패스터, EDLC라고도 그러는데 그런 게 순간 출력이 높은 그런 제품도 또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리튬 1차전지와 슈퍼 캡 그런 제품군을 우리가 이제 연구 개발하고 또 수직 개발화된 완전 자동화 설비 이런 설비를 갖추고 이렇게 그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리튬 1차전지는 2차전지와 달리 충전 없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지만 기존 1차전지인 알카라인이나 망간전지에 비해 수명이 길고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온도 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 쓰이는 군용 장비나 시추용 장비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매출 대부분은 리튬 1차전지에서 나오고 전체 8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계측기에 사용되는 민수용 전지가 55%, 군장비에 쓰이는 군수용 전지가 20%, 석유 시추 장비 등 고온을 견딜 수 있는 고온 전지가 20% 됩니다. 전방 산업 환경은 밝습니다. 특히 최근 에너지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고온 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각 국가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진행되면서 스마트 미터기에 쓰이는 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 그다음에 원격 검침기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리튬 1차전지가 쓰이고 그게 가장 큰 우리 매출의 한 50% 이상을 거기서 이제 소화하고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고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마켓 쉐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럽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거기서 우리가 2위를 하고 있고 이게 기계식에서 이 전자식으로 수도 계량기, 가스 계량기가 이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1위니까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켓 쉐어 그다음에 우리 매출액은 수익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글로벌 리튬 1차전지 시장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 대세인 2차전지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지만 비츠로셀은 메이저 플레이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회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리튬 1차전지와 EDLC, 슈퍼캡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같이 하이브리드로 적용돼야만 스마트 유틸리티 미터, 스마트 가스 미터, 스마트 워터 미터에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돼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에서 비츠로셀만,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리튬 1차전지와 슈퍼캡, 이 두 제품을 동시에 R&D, 그 다음에 수직 계열화 양산, 완전히 자동화된 설비를 갖추고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적의 솔루션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공정 과정도 직접 살펴봤습니다. 비츠로셀의 리튬 1차전지는 크게 음극인 리튬과 양극인 카본, 전해액 겸 양극의 활물질인 SOCl2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각각 일정한 양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튬, 카본, 전해액 등 각 단계마다 중간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튬이 공급되면서 리튬을 이렇게 자릅니다. 일정 길이로. 일정 길이로 자르는데 이게 두께가 균일하기 때문에 일정 길이로 자르면 적당량의 리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튬이 그램당 3.86 암페어 아워라고 하는 전기량을 내거든요. 그래서 저 두께와 길이가 리튬의 양을 사용 시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온에서 7일 정도의 에이징을 하고 용접 작업까지 마치면 최종 완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회사가 구축한 신뢰성 검사실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빅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점도 회사만의 경쟁력입니다. 회사 환경이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팬데믹, 원자재 쇼티지 등 위기도 수태했습니다. 특히 2017년 4월 대형 화재로 예산에 있는 생산 공장이 전소된 사건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900억 원을 투자해 2018년 44,500제곱미터 규모의 당진 스마트 캠퍼스를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했고 종전 공장보다 규모를 3배 늘리고 완전 자동화와 수직 계열화를 통해 생산성을 대폭 늘렸습니다. 진짜 안전성을 높이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투자를 했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효율은 각 제품 군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40%, 50%, 심지어는 70% 이상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전에 예산에 있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진짜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장 사다리 마련에도 분주합니다. 리튬 1차 전지만으로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업을 발판 삼아 2차 전지 소재와 리튬 리사이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저희들이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그다음에 리튬 추출하는 거, 뭐 또 리튬 메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또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어서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솔리드한 성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쭉 캐시카우가 가면서 두 번째 기둥, 세 번째 기둥이 벌써 한 2, 3년 전부터 준비가 됐고 이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빠르면 내년, 내후년, 매년 사업 모델들이 추가되면서 비츠로셀이 진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현재 LG에너지 솔루션, 산자부 중기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차세대 리튬 황전지에 음극재용 초박막 리튬 호일을 개발 중입니다. 재작년에는 캐나다의 2차 전지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실리콘 음극재, 양극 CNT 도전재 등 리튬 2차 전지용 첨가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분 투자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원부자재 쇼티지까지 겹치며 2020년, 2021년에는 실적 부침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수요가 회복되면서 지난해에는 매출액 1,410억 원, 영업이익 28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2,000억에 접근하는 그런 매출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제가 보기에는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작년에 280억, 88억이었는데 적어도 450억 이상은 영업이익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 한 7년, 10년 동안 성장한 거를 3년 동안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든든한 캐시카우를 발판 삼아 신성장 동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비츠로셀. 전방산업 수혜 기대감을 얻고 힘든 터널을 지나 퀀텀 점프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있습니다.